이것은 정부의 규제를 피해 보고되지 않은 숨은 경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채나 도박 등 위법 행위를 통해 이뤄지는 것과 합법적이지만 정부 기관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캐쉬 이코노미 혹은 블랙 이코노미로도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합판 들어주세요. 정답은 지하경제입니다. 다음은 이 작품에서 주인공이 남편에게 쓴 편지 중 일부입니다. 엔젤, 난 자기가 사랑하던 그 여자예요. 내가 자기를 만났을 때 과거는 무엇이었죠? 그것은 완전히 죽은 것이었어요. 여주인공의 비극적 인생을 통해 당시 사회의 편협한 가치관과 도덕적 편견을 비판한 이 작품은 19세기 후반 영국 문학의 대표작으로 평가받는데요. 토마스 하디의 장편소설로 여자 주인공의 이름이 제목이기도 한 이 작품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주인공, 여자 이름을 뭐라고 생각해요? 데스라고 생각합니다. 데스요? 예. 데스 죽음 아닙니까? 제가 죽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 지금 심정이 이 답이에요? 예. 죽을 것 같아서 데스다? 예, 지금 기분도 그렇고 곧 제 목숨도 그렇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골든벨 도전을 멈출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데스다? 예. 여러 가지 뜻이 있네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중의적 표현, 여주인공의 이름이기도 하고 본인 심정이기도 하고 본인의 운명일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영국 작가 토마스 하디의 장편소설 세 친구의 답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패스입니다. 성도고등학교 최후의 1위는 3학년 공기훈 학생입니다. 성도고등학교 골든벨 최후의 1위니 너야. 모두의 시선들이 너에게 전부 집중돼버리매. 성도고등학교 골든벨 최후의 1위니 너야. 신탄들이 너에게 전부 집중돼 버리네. 꿈인지 헷갈려도 정신줄을 바로 잡아. 틀린다고 기죽지 말아요. 골든벨을 울릴 수 있어. 틀린다고 기죽지 말아요. 1인에게 드리는 첫 번째 문제는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글로벌 코리아 문제입니다. 공기훈 학생이 이 문제를 통과하면 4주간의 미국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최근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화제를 모았었죠. PC의 성장을 예측하고 최초의 소형 컴퓨터용 프로그램 언어인 베이직을 개발한 이 사람은 컴퓨터 운영체제의 획기적 진화를 가져왔습니다.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도고등학교